들꾸들 테리테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올리브영 인형 메이크업 영상이 100만회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올리브영에서 10만원어치 쇼핑을 했거든요. 신상템 위주로 이제 숨은 꿀템들 위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저보고 올리브영 광고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내 돈 내 산입니다. 제가 베이스부터 색조 제품까지 다 골라봤거든요. 그럼 베이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제품이고요. 킬 커버 더 뉴 파운 웨어 쿠션 2 란제리 제품입니다. 이 클리오 쿠션이 제가 이렇게 본품 리필까지 해서 원래 36,000원인데 지금 세일을 해서 25,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세일 기간에 구매하는 게 진짜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퍼프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런 코 사이사이를 바르기 편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쿠션을 바를 건데요. 어떤 컬러냐면 쿨톤 느낌의 엄청 연한 핑크 베이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촉촉해요. 제가 예전에 썼던 클리오 제품들은 커버력이 강하고 살짝 매트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좋다. 색깔도 예쁜데? 뭔가 오랜만에 진짜 좋은 쿠션을 발견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걸로 정착해야겠는데. 이제 파우더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노세범 파우더로 살짝 발라줄게요. 저는 앞머리가 있으니까 여기 헤어라인 쪽에 발라줄게요. 헤어라인이랑 이마. 자, 이제 바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눈썹이 없잖아요, 지금. 요거는 페리페라 제품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7호 애쉬 브라운입니다. 제가 머리가 밝으니까 가장 밝은 컬러를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얇게 발색해요. 근데 거의 눈썹을 탈색해가지고 그냥 제가 창조해야 돼요. 너무 진한 색깔이 아니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거든요. 저 어제 길 지나가는데 보통 원래 테리테리다 아니면 유튜버다 이렇게 알아보는데 틱톡커 이러는 거예요. 저 처음으로 틱톡커란 말 들었어요. 틱톡 열심히 할게요. 자, 이제 눈썹을 다 그렸고요. 바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이 제품은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이렇게 같은 라인인 것 같아요. 되게 붉은기가 없는 마스카라 컬러예요. 되게 쓱싹 발라도 뭉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이섀도우를 발라줄 거예요. 릴리바이레드 제품이고 무드 이팔레트 2호 블루밋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7,000원인데 이제 할인을 받아서 12,7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핑크 느낌의 섀도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바로 이 핑크색을 발라볼게요. 발색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핑크가. 근데 처음에는 핑크 베이스를 딱 깔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건가 하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메이크업을 다 끝내고 나면 예뻐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날 믿고 따라해보세요. 눈두덩이랑 언더를 다 블렌딩 해주세요. 이제 제일 끝에 이 제일 어두운 컬러로 음영을 줄 건데 저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발라줄게요. 발색도 진짜 잘 되고요. 가루 날림도 진짜 없어요.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4번 멜로우 브라운 컬러입니다. 브라운인데 살짝 펄 입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라인을 예전에 아래로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내렸는데 요즘에 조금 다시 고양이 눈매처럼 이렇게 올려서 그리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줬어요.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색깔이. 아이라인 그릴 때 저는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라인을 따라 내려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키스미 프라임 마스카라 슈퍼 워터프루프 제품이고요. 한 번도 그레이 컬러는 안 해봤는데 한번 도전해보려고 사봤거든요. 와, 컬러가 뭔가 오묘하고 신기해요. 브라운보다는 살짝 블랙에 가까운데 블랙에서 조금 애쉬한 느낌? 진짜 좋은데요? 진짜 마음에 들어. 예쁘군. 자, 불고 데리고 까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은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블러셔 제품은 릴리바이레드 제품이고요. 러브빈 치크 4호 셀피빈 컬러입니다. 어머, 날아가 버렸네.
짠! 귀여운 하트 케이스가 나타났어요.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약간 붉은기가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르기 전에 쿠션을 한 번 더 두드려줄게요. 자, 브러쉬는 제가 평소에 쓰던 브러쉬인데요. 이걸로 발라줄게요. 저는 블러셔 바르는 위치가 위쪽에다 발라요. 눈 밑에 이렇게 살짝 취한 사람처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게요. 립 제품은 메이크메이크 제품이고요. 듀이 젤 글로우 틴트 3호 7업 코랄입니다. 이 제품은 14,000원인데 할인받아서 1,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다. 뭔가 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의 발색도 너무 잘 되면서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일단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발라주고 그 위에도 진하게 좀 더 레이어드 해줄게요.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예전에는 되게 매트한 립들을 위주로 썼는데 이제 날씨도 여름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유리알 같은 느낌의 틴트가 자꾸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광이 나는 틴트를 바르잖아요? 그럼 뭔가 생기발랄해지면서 조금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방금 발랐던 틴트를 이렇게 좀 지웠는데 살짝 착색이 되거든요? 저는 틴트는 약간 착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나 썸남이랑 밥 먹었을 때 입술이 좀 나와있잖아요. 틴트는 착색이지. 핑크 캣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와봤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맞춰서 시원한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이게 나시가 아니라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바디스트로 돼 있어요. 살짝 골반 라인이 이렇게 살이 보이거든요. 팬츠에다가 살짝 포인트로 섹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살짝 메쉬 소재예요. 비치는 소재라서 안에 누브라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켈빈 보이게 속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디처럼 입어봤습니다. 자, 이제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렌즈를 껴줄 건데요. 오렌지 제품이고요. 비비링 핑크 컬러입니다. 원래 보면 그 눈동자 색깔에 아주 살짝 핑크가 도는 그런 렌즈고요. 자기 눈동자보다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데일리로 막 끼기 좋은 핑크 렌즈입니다. 자, 이제 렌즈까지 껴줬으니까 머리를 해줄 건데요. 제가 항상 바르는 이 헤어 오일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요즘에 탈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원래보다 좀 많이 상했어요. 뒷머리에 부대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오일을 듬뿍 발라줍니다. 이렇게 웨트 헤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부대기 안에도 이렇게 오일을 바르면 괜찮아져요, 갑자기 머리가. 그리고 머리를 안 감아도 감았나 안 감았나 모르겠는데 웨트헤어를 한 것 같긴 한데 웨트헤어 때문인가 보구나 하고 오해를 안 받아요. 머리 안 감았으면 웨트헤어야. 그래서 요즘에 머리를 잘 안 감아요. 자, 여기에 머리 포인트로 귀여운 하트핀을 한번 꽂아볼게요. 요즘 여자분들이 헤어핀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 하트 모양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렇고. 짠! 어때요? 귀엽죠? 요즘 실버 느낌의 액세서리가 유행이라서 저도 실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메이크업이랑 머리, 의상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녕. 사용해봤던 제품 중에서 베스트 아이템을 하나 꼽고 싶은데 일단 이 쿠션도 너무 예뻤고요. 이 마스카라도 정말 특이한데 도전해봤는데 성공적이었고요. 이 틴트도 너무 예쁜 거 어떡해. 이 세 개 다 예쁜데 어떡하죠? 이 세 가지가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3위는 쿠션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위 제품은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를 2위로 하고 1위를 이 틴트로 할게요. 틴트가 진짜 뭔가 입술이 생기발랄해지면서 앵두 같은 입술을 원하는 탤커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만원의 행복, 만원의 앵두 입술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핑크 캣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꿀템 아이템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 번쯤 사용하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진짜 좋아요. 진짜 예쁘니까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탤커분들이 또 사용하시는 꿀템들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